제가 근데 요즘 좀 가까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오시네. 그래서 직업은 제가 32년 동안 교직생활 이번에 그만뒀어요. 아, 2월 18일 날 명퇴해갖고 정년은 3년 남겨놓고 제가 일본어 교사로 고등학교에서 17년, 중학교에서 한 15년, 한 32년 정도 하고 이제 이번에 그만뒀거든요. 그 다음에 팔체질을 제가 사실 모르다 알게 된 얘기가 제가 2년 전에 너무너무 아파갖고 다 죽다 살리다가 제가 경희대 병원에서 막 찍고 또 아산병원에서 찍고 했는데 안 나와갖고 돈만 한 6,700원 날렸어요. 뭐 아니 찍더라고 이것저것. 그러다가 누가 또 고려한의원 유명한 저희 가서도 안 되고 또 이내가 거기 특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간이 좀 안 좋다 그러고 또 안 낫더라고. 그래서 정말 저는 죽는 게 뭔가 아니라 모든 이렇게 이게 마비된 것 같게 들었어요. 장기들이 그래서 다 먹으면 토하고 막 정말 그러고 있었는데 심지어 제가 이대로 죽나 보다 해서 제가 언니한테 우리 언니한테 이제 제가 명퇴하면 명퇴금 1,000만 원을 주겠다 이제 언니 여행 가라 근데 제가 그걸 줬어요. 정말 죽으면 못 죽을 것 같아서 느낌에 그래서 언니한테 그걸 보냈어요. 우리가 죽는 거 아니더라도 학교들이 병가를 내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팔찌질 하려면 한번 가봐라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는 진짜 별 기대 안 하고 갔어요.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 난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거기에 제가 보름 동안 다니고 이제 그분이 이건 약은 아니고 나는 간이 약한 체질이라 저는 금형체질이래요. 그래서 간이 약해서 저는 약은 아니고 이거는 간을 보호하는 거다 먹어라 라고 제가 가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언니가 그 전에 제가 언니한테 용돈을 좀 보내주니까 언니가 고맙다고 우엉차 무마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저한테 독약인 거예요. 그걸 2년을 엄청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체질에는 아닌 거더라고요. 그게 병력 그 의사가 하는 거 체질을 보는 골고루 먹어라 이제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질을 알게 됐어요. 여기 꼭 빠진 거예요. 팔체질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제가 이제 건강을 찾으니까 우리 남편도 이제 가서 체질 감별하고 이제 토양.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걸 알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제 가족이나 이거 나 친한 사람 이외에는 이걸 좀 알려주고 싶고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이거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